네, 오늘은 자물쇠에 비밀번호 교체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비밀번호는 1825예요. 지금 1825인데요. 저는 2로 바꿔보면 이제 안 열리죠. 1일 때 열립니다. 1825. 비밀번호 바꿀 때는 자물쇠 비밀번호 바꿀 때는 여기 홈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습니다. 여기 홈을 꽉 밀어주고, 꽉 밀어주면 스프링 모양이 쓰는데요. 여기서 1825였는데, 2923으로 지금 변경한 거죠. 2923으로 스프링을 좀 놔주면 이제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2925에서 이제 비밀번호 변경이 됐죠. 이 상태에서 이제 그럼 뭐 3925가 되면 이제 안 열리게 되는 거죠. 이 상태면 완벽하게 이제 자물쇠가 잠겨진 거고요. 비밀번호 변경도 완료된 거죠. 그럼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2925 이렇게 되면 아까 1825에서 2925로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네, 한비TV 시청 구독 재생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